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그때 인스타 라이브 못해가지고 오늘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때요?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 차에서 한 것보다는 화질 괜찮으려나? 몰라요. 아까 전에 연결 막 하고 싶어서 눌렀는데, 확인 눌렀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핸드폰 아예 껐다 했어요. 오늘은, 이거 뭐지? 오늘은? 화질이 이거 괜찮아요? 그 뿌옇게 막 모자이크처럼 안 나와요? 안 되는데, 몸까지 보이면. 좀 멀리 해볼까? 좀 멀리 해야지. 이게 자꾸 뭐가 뜬다? 신기해. 라이브 방송 초대? 이거는, 엥? 이게 뭐지? 다행이다. 아, 저번에 차에서 라이브 했을 때 그게 뭐 영상이 남아 있는데 계속 모자이크 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확 지워버렸어요. 너무 보면서 답답해 하실까 봐 지웠습니다. 초대하면 영상 통화처럼 돼요. 그럼 이거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안 하는 게 낫겠지? 볼까? 지금은 제 보컬실 보컬룸입니다. 지금 회사에 아직 있어요. 아니요, 오늘 촬영 안 했어요. 오늘 그냥 출근했습니다. 출근했는데 오늘 회사 안에서 또 미팅 있어가지고 미팅하고 끝나고 인스타 라이브 킨 거예요. 저는 아이폰 8 플러스 씁니다. 헐. 안 예뻐요. 안 예쁘다고요. 지금 이거 라이브 중 아니에요? 아, 파슬쌤 짱! 파슬쌤 오셨어. 곡은 아직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날짜가 3월 말에서 4월 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웃겨요? 왜 웃기나요? 왜 웃기나요? 지금 평창올림픽 컬링 본다. 이거 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올림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회사 와서 저희 회사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붙잡고 계속 노래방 틀어서 노래 불렀어요. 사격을 그게 다 맞히긴 맞히는데 이제 점수로 나중에 따지잖아요. 저는 근데 너무 멀리서 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중간쯤에 땡겨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그때 82점인가? 82점 나왔던 것 같아요. 파슬쌤. 쌤 보고 싶어요. 저희 회사의 사진들.
엄청 쏘면 진짜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어. 처음에 이제 뭐 자세 같은 거는 거기서 다 알려주시니까요. 거기서 자세 같은 거 다 배울게요. 라이브 하는 거예요? 응. 나 비트박스 진짜 못해. 해본 적이 그냥 없어.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그렇게 몰라. 그쵸. 저희 회사에는 지금 아이돌이 베리그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1도라고 했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네이버. 네이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지금 컬링 믹스 더블 예선 세션 이시트 B 대한민국 7 중국 7 7대 7이네. 중계 좀 이런데 안녕 안녕. 아니 근데 저번에 차에서 했을 때는 너무 모자이크 같이 나와가지고 아쉬웠는데 지금은 잘 나오고 있다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로이 언니 들어왔어. 언니 나중에 우리 그때 가고 싶었던 우동집으로 꼭 가요. 두 번째 집도 맛있었는데 첫 번째 집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딘가에 저희 삼촌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촌 저랑 언제 커피를 마실 거죠? 루이 언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면집도 가자 언니. 역삼 근처로. 우리 회사랑 가까워. 그래. 이번에 2월 말인가? 저기 뭐냐?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일본 비행기 티켓 봤는데요. 완전 거의 매진이던데. 만석이야 만석. 제주도도. 설날 껴가지고 한번 갔다 올라 했는데 만석이었어. 이제 저희는 퇴근을 해야 돼요. 안녕. 제가 일본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루이 언니가 그쪽으로 이제 일본 음식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도 루이 언니랑 같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라이브 켜야지 그때 언니랑 같이. 언니 제가 오버액션 토끼 닮았다고요? 오버액션이 더 귀엽지. 나 그거 되게 좋아해. 이모티콘.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녕.